네, 여자대학 일반부 200m의 승리 요정입니다. 우리 김소은 선수와 함께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소은 선수, 이제 100m 경기에서는 은메달 가져갔는데 오늘 금메달로 다시 좀 더 기분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.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? 100m도 아쉽진 않은 경기였는데 200m에서 더 이게 금메달 따고 그래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. 네. 아쉽지 않은 경기라고 해주셨는데 좀 어떤 부분이 만족스러우셨어요?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록도 잘 나오고 네. 날씨도 좋았어서 그게 저한테 좋은 영향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또 궁금한 거는 평소 훈련이랑 경기 전날에 하는 훈련이랑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? 경기 전에는 최대한 몸에 피로가 안 쌓이게 가볍게 운동해주고 이렇게 그런 그게 중점인 것 같아요. 조금 더 평소 훈련보다 좀 가볍게 하는. 그러면 이 경기 당일에 좀 일정이 어떻게 돼요? 일단 몸풀기 한 2시간 반 전에 도착해서 몸을 풀어주고 네. 식사는 최대한 가볍게 하고 그래서 몸은 그냥 최대한 회복이 많이 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식사는 어떤 거 하셨어요? 오늘 계란 2개 먹었는데 그런 거 먹는 건가요?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소속팀 자랑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. 소속팀 자랑 한번 해볼까요? 일단 팀 분위기가 저희 언니들이랑 또 팀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네. 감독님과도 사이가 좋아가지고 그게 네. 장점인 것 같아요.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이번 시즌 목표 한번 들어볼게요. 일단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. 그러면 이제 선수로서 뭔가 정말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? 일단 200m 한국 신기록에 나중에 도전해보고 싶고 네. 100m는 11초 7 정도 뛰어보는 게 목표입니다. 그럼 하나 더 혹시 다른 경기들 이제 앞으로 어떤 경기들에서 또 모습 볼 수 있을까요? 일단 다음 주에 있는 나주 실업 육상대회부터 네. 해서 계속 뛸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서 마무리할게요. 네, 팀원분들이랑 가평군 체육회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네, 그리고 저희 감독님한테 감사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소은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